수업은 지금은 열심히 문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꿔 쓸수 있는 말이 뭔지 잘 모르겠더라. 오늘 수업하면 이제 알겠죠? 그리고 꼭 공부해. 알겠습니까? 이거는 혼자서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투부정사 파트하고 그 다음에 뭐야 관계사 파트는 그랬어. 참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시험 칠 것들 전번에도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했는데 민규도 동영상 보면 나오겠지만 이건 want A to do에 대해서 한데 want A to do, want A to do, I want you to meet her 이런 거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투부정사 파트에서 했던 겁니다. 그렇죠? I want you to meet her가 뭔 뜻이에요? I want you to meet her. 난 네가 그녀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렇죠? 그러면 I told you to meet her. 난 너보고 그녀를 만나라고 말했다. I advised you to meet her. 전부 그 구조들을 투부정사 할 때 했던 거.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쭉 하면 되겠죠? 넌 접속사 대수는 뭐죠? 그렇죠. 건 만들어도 되죠. I know that he is a doctor. 이 대시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했죠. 동영상은 뭐죠? 현재 자전거 타는 것은 건강에 좋다. 영어로 뭐죠? Riding a bike is good for your health. 했네요. 그렇죠? I enjoy riding a bike. 이것도 똑같은 거죠. My hobby is riding a bike. 동영상이죠. 이 파트에서는 동명사와 현재분사를 구분할 줄 아는 능력도 묻겠죠. 그러면 그니까 다음 이 과에서는 투부정사의 부사형 문법을 하겠대요. 몇 가지? 네 가지죠. 그쵸? 그럼 먼저 뭐? 의도를 나타낸 거였죠. 뭐뭐 하기 위하여. I wake up early to go there. 이거죠. 나는 일찍 일어난다. To go there. 거기 가기 위하여. 그 다음에 I'm happy to meet you. 난 어떻다? 지금 행복하다. 왜? To meet you 해서 감정의 원인을 나타낸 거죠. 의도, 감정의 원인. 그 다음에 She grew up to be a doctor. 그녀는 자라서 뭐가 됐다? 의사가 되었다. 결과 부사용법이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기 힘든 Hard to see.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용법이었죠. 어찌 어떤. 그렇죠? 그럼 반갑죠? 그렇죠? 나는 그녀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알고 지내왔다. I have known her 10년 동안 for 10 years. 조건들이 있으면 뭘까요? 마냥. 그렇죠. 마냥 라면이죠. 마냥 라면. 그렇죠? 마냥 라면 아니고 마냥. 마냥 내일 비가 온다면 if it rains tomorrow. 그렇죠? 나 뭐 I will stay home. 난 집에 있을 거야. 조심해야 될 건 언제 있을 그렇죠. 언제 있을 일인데도 미래 일에도 불구하고 거래장머리 없이 위이나 비고이트를 쓰지 않고 무슨 시,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무슨 시제가 대신한다?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그래서 내일 비가 올 것입니다는 It will rain tomorrow죠. 맞습니까? 그때는 여러분들 제일 먼저 배웠던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미래 시제를 이제 will 쓰고 비고이트를 쓰고 하는 거 배웠잖아요. It will. 근데 It will rain tomorrow에다 if를 붙여서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은 if it will rain tomorrow가 아니고 if it rains tomorrow 해야 된다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3과에서는 비교급 한대. 비교급. I am taller than you. I am uglier than you. 이거겠죠. 그렇죠? 내가 너보다 더 못생기 했거든. 비교급. 그럼 비교급 파트에서 뭐가 중요하냐. 비교급 자체를 알아야 돼요. 더 아름 beautiful의 비교급이 뭐죠? beautiful의 비교급. 아름다운은 더 아름다운이 뭐죠? More beautiful이죠. Beautiful러 이런 거 아니죠. 유명한이 뭐예요? 유명한. Famous. 그럼 더 유명한은 뭐죠? More famous. 빠른이 뭐죠? 빠른. Fast. 더 빠른이 뭐죠? Faster죠. 긴이 뭐죠? 긴. Long. 더 긴이 뭐죠? Longer. 어떤 것은 ER 붙이고 어떤 것은 more 붙이죠. 있습니까? 뭐 좀 애가 좀 길게 생각 길쭉하게 생겼다 싶으면 뭘 한다라고 일단 생각 좀 나중에 좀 자세한 규칙이 있는데 그때 반갑죠? 반갑죠? 그렇죠? 맞습니까? 너무 춥다 외출하기에는 it is too cold to go out.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관계사. 맞습니다. 관계사는 and와 he, she, it, they, we, I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 맞습니다. 배우고 나니까 좀 어려운가요? 오케이, 교재는 없습니까? 집에 있다. 알겠습니다. 대신 더 모르겠어요. 이제 오늘 문제풀이 해보면 알겠지요. 아, 풀질 못했다. 발도 못했다. 알겠습니다. 214. 그래서 너 교재가 없으니까 오늘 3월 2일 이후 거부터 쭉 해야 돼. 3월 2일부터 관계사 시작했어. 자, 관계대명사 대시랍니다. 자, 리더스뱅크 할때 맛을 본 적이 있어. 그래서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하겠습니다에 대한 얘기야. 지금부터, 그렇죠.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I have a brother that is really ugly. 뭐지, 뭐죠? 나에겐 뭐가 있는데, 남자 형제가 있는데, brother는 brother인데, 어떤 brother? 진짜 못생긴. I have a brother that is really ugly. 이런 걸 보고 지금 관계사래요, 관계사. 오케이. 그러면 얘는 생략할 수 있다. 좀더 디테일하게 배웠죠. 얘 무슨 격이에요? 주격이죠, 주격. 그쵸? 얘를 왜 주격이라 그러냐 하면, 이 문장을 두 문장으로 나눴을 때, 첫 번째 문장 보고, I have a brother. And, 대시하는 역할이 and의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he의 역할 동시에, and he is really ugly. 이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that을 보고, 이 that 대신 쓸수 있는 게 뭐죠? 참, that 대신 쓸수 있는 게, who죠. brother가 뭐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사라 그랬더라? 선행사라고 했습니다. 얘를 보고 무슨 절이라 그랬더라? 관계사 절이라고 했어요. 관계사 절. 예? 잠깐만 기다려봐. 관계사 절은, 관계사 절은 뭐를 꾸며준다? 선행사를 꾸며준다. 그럼 선행사는 당연히 무슨 시겠어? 그래서 당연히 이름 시고. 왜? 얘가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그래서 관계사는 뭐가 들어있는데 주어와 동사가 들어있는데 어떤 시 역할을 하는 건가? 관계사 절은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형용사절이다? 부사절이다? 형용사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보고 왜 주격이라 그러냐면 두 문장으로 했을 때 and he, 이 대시 he의 자리고 he is really 거기 주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격이라 그런다? 주격이라고 한다. 주격 관계대명사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있을 때는? 비동사가 있을 때는 얘를 둘이를 한꺼번에 생략해서 이 문장 어떻게 된다? I have a brother really ugly 또는 I have a really ugly brother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들어가 봤었고요. 그래서 뭐 지금 네가 뭐 지금 중간에 뻥 뛰었는데 꼭 같이 가시고요. 주말 동안 그 한꺼번에 끼 공부하면 절대 안 돼. 2시간짜리야. 영화보다 더 길어. 누가 게다가 재미도 없어. 잠옥이 딱 좋아. 맞습니까? 하지만 진짜 중요하고, 이 파트를 제대로 알고 나중에 좀 헤매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꼭 공부하세요. 오케이. 어? 뭐라고? 재밌어 하는 거야, 막. 아, 다시 꼭볼 거야, 막. 다시 보고 싶은 리스트에 막 올려놓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설명했던 것들 쭉 보면요. 뭐, 관계대명사 that은 who나 which 대신 쓰이며 선행사가 사람이나 사물, 동물인 경우에 모두 쓸수 있다. 그러니까 that을 쓸수 있, 그러니까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했어. 이 부분은 that을 쓸수 있고 아니면 that 말고 who 또는 which로 쓸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더라? that을 써야만 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상급, 소수, the only, the very, the same, all 등이 선행사를 수식하거나 something, nothing, anything 등으로 끝나는 명사 또는 대명사들은 그래서 이걸 다 외우기가 너무 힘들다 그랬죠. 그래서 선행사가 어떨 때라고 줄여갖고 얘기해서 선행사가 어떨 때? 선행사가 특별할 때라고 그랬죠. 그렇죠? 최상급, 가장 아름다운 사람, the
most beautiful person. 특별하겠죠? 그렇죠? You are 뭐 이런 거 최상급 들어가는 관계대명사 잠깐 해보면 you are the most beautiful 쓸게요. beautiful였죠. beautiful person인데 내가 지금까지 뭐 했던 that I have ever seen 이런 거. You are the most beautiful person that I have ever seen. 너는 뭐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person이다. 얘가 선행사죠. 그렇죠? 그럼 person은 person인데 어떤 내가 지금껏 뭐 해봤던 내가 지금껏 봤던 내가 지금껏 본 사람 중에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야. You are the most beautiful person that I have ever seen. 그래서 이 경우에 이 person이 이 관계사절이었죠. 관계사절의 꾸밈을 받고 있는 선행사인데, 선행사가 뭐의 꾸밈을 받고 있어? The most beautiful이라는 최상급의 꾸밈을 받고 있으니까 이 person이 그냥 평범한 person인 거야. 특별한 person인 거야. 그래서 이때는 뭐를 쓰지 않고 who나 whom을 쓰는 게 아니고 뭘 써야 된다? that을 써야만 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넌 내가 지금껏 키스했던 첫 번째 남자야. 뭐 이런 얘기 해볼까요? 그러면 너는 첫 번째 남자다? You are the first man 하면 되겠죠. You are the first man. 내가 지금껏 키스했었던 that I have ever kissed 하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 여기에 있는 man이라는 선행사가 내가 지금껏 남자는 남자인데 어떤 남자? 어떤 남자? 내가 키스했었던 남자. 이게 관계사절이고 얘가 형용사 역할하고 있고 man이라는 선행사를 꾸미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선수는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라 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수 the first가 왔으니까 이 man이 일반적인 man이 아니고 어떤 man이 돼서 특별한 man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who나 whom 못 쓰고 못 써야 된다. that을 써야 된다. 그다음 the only가 뭔 뜻이라 해서 the only. You are the only man that I love. 그렇죠? 유일한이죠. 넌 유일한 남자야. You are the only man that I love. 내가 사랑하는 더 베리가 뭐라고 그랬더라? 그 매우가 아니고 바로 그라 했죠. 이거 이때 베리의 뜻은 바로란 뜻이었어. 베리가 바로 그란 뜻도 있다는 더 베리. 그럼 네가 바로 그놈이다. 내 물건을 훔쳐갔던. You are the very person that stole my thing. 이 말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라고 그랬으니까 또 선행사가 특별해지죠. The same이 뭔 뜻이었어? 똑같은이죠. 그렇죠? 그러면 너는 똑같은 코트를 입고 있다. 내가 입고 있는 하고 싶으면 you are wearing the same coat, same the same coat는 the same coat인데 어떤 the same coat that I am wearing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다음 all이 들어가도 뭐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something, nothing, anything 이런 것도 있다 했죠. something, nothing, anything도 관계사 뭘 써야 된다? which가 아닌 that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선행사가 사람 플러스 동물인 경우에도 that을 쓴다 했죠. 이거 예문으로 뭐 들었냐 하면은 저기에서 뛰어다니고 있는 어떤 아저씨하고 개를 봐라. 개 아저씨와 개는 아저씨와 개인데 어떤 아저씨와 개 저기서 뛰댕기고 있는. 그러면 보세요. Look at the man and the dog. 뭐 하고 있는 that are running 젖자져서 over there 말고. 그러면 뛰고 있는 게 남자만 뛰고 있는 거야? 아니면 개만 뛰고 있는 거야? 아니면 남자랑 개가 같이 뛰고 있는 거야? 남자 같이 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저기서 뛰고 있는이라는 이 덩어리 관계사절이 꾸미는 게 맨만 꾸미는 것도 아니고 더독만 꾸미는 게 아니고 더독 더맨과 더맨은 더독을 다 꾸미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도맨을 봤더니 후를 쓰고 싶고 더 독을 봤더니 위치를 쓰고 싶고 어느 걸 쓸까 헤매지 말고 그냥 못 쓰면 되겠다. 대신 써야만 하면 되겠다. 후나 위치를 쓰면 틀린다. 설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재영이가 모르겠어요라고 얘기했는데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풀어봤어? 발도 못했어? 오케이. 그래서 the waitress that served us was very polite. 오케이. 프로토콜이 뭐예요? 그렇죠. 해석이죠. 그러면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죠?
국물이잖아. 대접하다 줘 serve 대접하다. The waitress that served us was very polite가 뭐 드시겠어요? 아 매우 공손하게 대접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눈에서 그게 나와야죠. 그렇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That부터 served us가 관계사죠 관계사. 오케이. 이 부분만 해석하면 우리를 대접했었다. 우리에게 서빙했었다 하면 되겠죠. 우리에게 서빙했었다죠. 근데 얘 만났으니까 무슨 시 돼야 돼? 그러면 웨이트리스 여종업원이죠. 여종업원인데 어떤 여종업원? 우리를 서빙했던 그 여종업원은 안만 길어봤자 뭐야 이거? 웨이트리스인데? She 그러니까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뭐? She was very polite죠. 그녀는 매우 공손했어. 그럼 그녀 누구? 웨이트리스 여종업원. 여종업원인데 어떤 여종업원? 우리를 서빙했었던 우리에게 대접했던 그 웨이트리스는 was very polite 했다. 그렇다면 여기에 that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걸 왜 묻고 있어요? 이 문제의 의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의 의도는 여러분이 이걸 할 줄 아느냐죠. 첫 번째. 그렇죠? 이걸 할 줄 아느냐. 그렇죠? 이걸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얘를 보고 뭐라고 그랬더라? 얘 이름이 뭐지? 그렇죠? 선행사. 그래서 관계사 절과 선행사가 눈에 보이냐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선행사가 사람이야 동물이야 사물이야? 사람이죠. 그렇다면 얘는 대신에 뭘 쓸 수 있어요? 그렇다면 후문 됩니까? 후문 안 됩니까? 그렇죠. 왜 안 되죠? 예? 주격이라서 주격이라서 후문은 안 되는 거죠. 아? 자 이걸 왜 주격이라고 하는지는 어떻게 해보면 압니까? 아 그런 방법입니까? 물론 그 방법은 좋지는 않습니다만 있겠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이 문장을 뭐 해보는 거예요? 두 문장으로 분리해보면 얘가 주격이라는 게 바로 나오죠.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뭐예요? 첫 번째 문장은 뭐야? The waitress was very polite and she served us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시 served 앞에 오죠. 동사 앞에 있는 she를 보고 뭐라 그래요? 주어라 그러죠. 그러니까 얘는 뭐 무슨 격이다? 주격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후밖에 안 되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후만 된다. 어떤 건 후도 되고 훔도 됩니다. 두 개 될 때는 두 개 다 알아야 돼. 왜 그러냐? 여기다 밑줄 여기다가 시험 그렇죠. 잘 안 해요. 여기다 밑줄 쳐놓고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걸 모두 고르세요. 이런 문제도 나오단 말이야. 이 경우에는 후밖에 안 되죠. 그다음 문장 The woman that you talked about had just appeared 하고 있네요. The woman that you talked about had just appeared. 얘도 되게 반갑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럼 이 문장이 첫 번째 프로토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자 지금 뭐를 모르고 있냐? 관계사 저를 찾았습니까? 주머니에 손 빼시고요. 관계사 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관계사들입니까? That you talked about죠. 관계사 저를 무슨 시라고요? 근데 왜 어쩐 시가 아니고 왜 했다라고 설명 해석합니까? 응? 여자는 여잔데 어떤 여자? 네가 얘기했던 그 여자. 어떤 여자? That you talked about 했던 the woman. 이렇게 해석해야죠. 네가 얘기했던, 네가 얘기했었던 그 여자가 뭐 했대요? 방금 나타났대죠. 네가 아까 걔 얘기했었잖아. 걔 방금 나타났어. 이 말이죠. 됐습니까?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뭐예요? The woman that you talked about. 안만 길어봤자. She had just appeared. 그녀는 방금 나타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로 바꿨을 수 있다? She로 바꿨을 수 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that 대신에 뭐를 바꿔 쓸수 있겠냐라고 묻고 있죠. 그렇죠? 그럼 that 대신에 바꿔 쓸수 있는 건 뭐예요? whom, 또, who, 또 없죠. 됐습니까? whom 또는 who로 바꿔 쓸수 있죠. The woman that you talked about had just appeared. The woman whom you talked about had just appeared. The woman who you talked about had just appeared. 이 문장들이 모두 가능하고요. 그 다음, 얘 무슨 격이야? 그렇죠. 목적격이죠. 그렇죠. 목적격이라는 거 어떻게 할수 있어? 두 문장으로 나눠보면 안 된다 그랬죠? 두 문장 나눠보면 첫 번째 문장 뭐? The woman has just appeared and you talked about her. 됐습니까? About 전치사의 무슨어야? 목적어가 앞으로 끌려나와서 and랑 같이 뭐가 돼버렸어? that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런 that을 보고 무슨 격이라 그런다? 목적격이라 그런다. 그렇다면 얘는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또 다른 버전 뭐? The woman you talked about had just appeared. 까지도 되죠.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문장이 몇개 나온 거야? The woman that you talked about had just appeared. The woman whom you talked about had just appeared. The woman who you talked about had just appeared. The woman you talked about had just appeared. 몇개 나왔어? 몇개 나왔어?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틀린 거 하나 살짝 띄워놓기 딱 좋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틀린 문장을 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문제도 많이 나오느냐? 이 대에다 밑줄 꺼놓고 그다음 밑에 선택지에 대시 있는 문장 다섯 개 있겠죠. 다음 중 윗글에 밑줄 친 대과 같은 쓰임으로 골라라, 아니면 다른 쓰임으로 골라라 하면 딱 좋죠. 지금까지 배웠던 대 저것 저겉 만드는 that.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구문? to 구동 할때 무슨 구문? so that 구문. 그때 that은 뭔 뜻이었어? 그렇죠. 그래서 만드는 that. 그 다음에 지금 배우는 거?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할 거에 대해. 이 다섯 가지 다 구분돼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진짜 많이 나옵니다. that의 쓰임에 대한 문제는. 알겠습니까? I like that부터 시작했대요, 여러분들. 대세,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대세 히스토리를 보면 I like that 되면 됐죠. I like that girl 했죠. 그쵸? 그 다음에 I know that he is a doctor 했죠. 그쵸? 그 다음엔 It was so cold that I couldn't go out 되었죠. 그만, 뭐? so that 그러면 그래서의 that 되었죠. 그럼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할까요? 앞에 이제 아직도 that 몇개더 남았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 museum that we wanted to visit was shut. The museum that we wanted to visit was shut. 프로토콜 1번 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문하기를 원했던 박물관이 뭐 했다? 닫혀 있었다. 폐쇄되어 있었다 이 말이죠. 문 닫혀 있었다. 셧되어 있었다. 그러면 관계사 잘 찾았죠. 그게 됐단 얘기는 여러분들이 관계사 저를 찾았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얘 없다 치자. 얘다 없다 치자. 다 없다 치면 우리가 방문하고 싶어 했어 다죠. 근데 됐 때문에 우리가 방문하고 싶어 했었던 박물관이 닫혀 있었다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해 대신에 해볼 수 있는 건 얘를 보란 말이죠. 그래서 뮤지엄은 사람이야, 사물이야, 동물이야. 그러면 얘 대신 쓸수 있는 건 뭐? 그렇죠. 위치 가능하죠. 아, 참. 이번 문제 참. 여기다가 모두 가능이라고 써야 돼? 생략도 가능이라고 써야 되죠. 생략도 가능. 자, 세 가지 선택지로 얘 대신 쓸수 있는 거. 다시 3번으로 돌아와서, that 대신에 그렇다면 쓸수 있는 건 위치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그럼 위치가 가능하다라는 했으면 얘 생략 가능한지 아닌지 봐야 되겠죠? 생략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생략할 수 있죠. 그렇죠. 모두 가능하다. 생략도 가능하다. 생략 가능하다 다 써놨어요? 그럼 시험지에? 오케이. 왜 생략 가능한지는 두 문장으로 나눠보면 되죠. 그래서 그 박물관은 문 닫혀 있었고요. The museum was shut. 그리고 우리는 거기를 그런데 but이 낫겠네 이거 and보다. But we wanted to visit 이시죠.
But we wanted to visit. 예, 그것을 방문하고 싶어. 그러니까 visit에 무슨어로써 선행사가 들어가? 선행사 뮤지엄인 visit에 목적으로 들어가면 이 녀석은 뭐다? 목적격이다. The woman이, you talked about the woman이죠. about의 목적으로 들어갈까? 목적격이죠. The waitress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The waitress가 she served us. serve 앞에 들어갈까? 이거는 주격이죠. 생략은 불가능하죠. You can see club posters that are describing their activities. 그래서 describe가 뭐든가요, 김다운? 조사해보라고 안 그랬나? describe가 그렇죠. 묘사하다죠, 묘사하다. 묘사하다가 그런 건데.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는 게 묘사하다라고 하는 거. 뭐 비슷하게 흉내내는 것도 될 수도 있고요. 오케이, 그러면 액티비티는 뭐예요? 활동이죠. 됐습니까? 그럼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You can see color posters that are describing their activities. 하고 싶은 얘기는 뭐? 그래서 넌 볼 수 있죠. 뭘 볼 수 있어요? 클럽 포스터를. 포스터는 포스터인데 어떤 그들의 활동을 묘사하고 있는 뭔가 뭐 대학교 들어갔더니 동아리 가입하세요 이러면서 포스터가 막 붙어있는데 어떤 애들은 막 이러고 있고 그림에 어떤 애들은 막 뭐 싸우고 어떤 애들은 막 이러고 있고 어떤 애들은 발이 굳은 것도 물을 모아서 막 이러고 있고 다리 짚는 것도 노래 좋아하는 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모래미 하고 있는 거 이거. 그가 자원봉사 활동하는 다양한 클럽 포스터도 있고 그 그림 보고 아 난 저기 가서 저거 해보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가 오케이 그렇다면 얘 관계사절 잘 찾았죠. 그들의 얘 없다 치면 그들의 활동을 묘사하고 있는 중이다죠. 근데 얘 때문에 묘사하고 있는 그들의 활동, 그들이 뭘 하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클럽 포스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클럽 포스터를 보고 뭐라 그러고? 선행사라고 하고. 얘가 뭔지, 사물입니까? 사람입니까? 동물입니까? 사물이죠. 그럼 얘는 당연히 대대시에 쓸 수 있는 것들이 움직이고 지운 것 같아요. 대대시에 쓸 수 있는 건 뭐? 외치. 그 다음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야죠. 생략할 수 없죠. 그쵸? 왜? 무슨 격이라서? 주격이라서 뒤에 바로 동사가 나오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얘에 대해서 내가 많이 얘기했죠. 주격일 때 주격 다음에 뭐가 나오는데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매우 주의하라고 했죠. 여기는 왜 R가 왔습니까? 선행사가 뭡니까? 복수죠. 네, R 와야 돼. 그런데 주격 관계되면서 뒤에 뭐 왔네? B 동사 왔네. 그렇죠. 그렇다면 얘를 한꺼번에 뭐에 부르는다? 생략해. 왜 그렇죠, 근데? 얘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describing의 뜻이 뭐야? describing 그렇죠. 묘사하는 것일 수도 있고 묘사하고 있는이 될 수도 있죠. 얘 하는 역할은 당연히 뭐야? 묘사하고 있는 동명사라고 그래? 현재분사라고 그래? 그렇죠. 현재분사 분사는 무슨 분사랑 무슨 분사가 있는데 현재분사랑 과거분사가 있는데 난 분사란 말 별로 안 좋아한다 했죠. 분사는 무슨 시가 무슨 시 됐을 때 분사라고 그랬죠. 하다시가 어떤 시 됐을 때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 없어도 얘가 얘기하죠. 얘들아 that, describing that are 보고 얘기하죠. 얘들아 나도 무슨 시거든? 나도 어떤 시거든? 니들 없어도 돼. You can see club posters and posters 뭐하고 있는? describing their activities 하고 있는. 그래서 얘를 생략할 수도 있다. 확률 말고 정확하게 describing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대요. describing이 어떤 시입니다? 묘사하고 있는입니다. 그들의 이 부분의 의미가 그들의 활동을 묘사하고 있는 이란 뜻이니까 충분히 포스터를 클럽 포스터를 꾸며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날려보내는 게 아닙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는 생략 가능? 뭐는 생략 가능? that are는 생략 가능.
예,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 처음 관계사를 설명하면서 이렇게까지 설명 안 합니다.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미 나랑 같이 수업하면서 얘 어떤 씨야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고 가는 게 나중에 훨씬 쉬워집니다, 관계사가. 자, 이번에는 늘 하던 짓이네요. 그래서 다음 두 문장을 관계사 대수 이용해서 한 문장을 만들라고 하는데요. 뭐이 문제 풀 때는 선생님이 항상 이걸 열어서 먼저 하죠. 프로토콜대로 진행해야 되니까. 그렇죠? 약간 사람을 주고요. 뭐야? 이게 아닌데. 자, 그래서 첫 번째 프로토콜이죠. 일단 영어 문장 좀 써놓을게요. This was the only magazine. 그 다음에 Sally wanted to have it을 합치했어요. 그렇죠? 그럼 프로토콜, 기본 프로토콜 뭐죠? 그렇죠, 해석이죠. 그래서 뭐? 이것은 유일한 잡지였어. 과거니까. 자, 그 다음에 Sally wanted to have it. 그쵸? 그 다음 프로토콜은 뭐죠? 그쵸? 바로 영어로? 그쵸? 한글로 이두 문장 합치기죠? 두 문장 합치면 어떻게 되죠?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아, 이거 두 분이 하신 거. 이것을 샌디가 갖고 싶어 했었다가 갖고 싶어 했었던 이란 어떤 시 되면 되겠죠? 싶어 했던 유일한 잡지였다. 자, 이걸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린 거야?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맞습니까? 이 문장, Sally wanted to have it. 이 문장 속으로 들어가겠다. 무슨 시 되어서 들어가겠다? 어떤 시 되어서 들어가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렇죠. 공통된 것 찾기죠. 뭐랑 뭐가 반복됩니까? The only magazine과 그 다음에 it이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is 대신에 뭘 바꿔야 되는데, 그때는 누구 눈치 봐야 돼? 얘 눈치 한번 보고 나서 뭘로 바꿔야죠? 그렇죠? 그러면 is 뭐로 바꾸, 얘 눈치 봤더니 is 뭐로 바꾸기로 결정이 돼야 됩니까? 그렇죠. 왜? 왜? The only니까. 그렇죠. 매거진이 그냥 일반적인 매거진이 됐어, 특별한 매거진이 됐어. 그래서 특별한 매거진이니까 이때 위치를 쓸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대슬 관계사절에 가장 앞자리로 모셔야죠. 그쵸? 지금부터 네가 좀 얘기 좀 해줘. 뭐라고 얘기해줘? 어떤 시 시작한다고 어디 가서 얘기 좀 해줘.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뭐할 준비 끝? 합체 준비 끝 됐죠. 얘를 아무 데나 집어넣으면 됩니까? 아니죠. 반드시 뭐 뒤에? 선행사, 선행사랑 반복됐던 것, 그 녀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놓으면 This is the only magazine, magazine 어떤 that Sally wanted to have. 학교 시험 문제 많이 여러분들을 짜증나게 놀리는 형태. 첫 번째 뭐, 여기다가 없어져야 될 it을 그대로 써놓는다. 안 된다 했죠. 이런 문장 만나면 뭐 꺼내라고? 샷건 꺼내서 it을 쏴버리라고 했죠. 뭐기 때문에? 좀비기 때문에. 근데 이 밑에 써놓고 만약 틀렸냐는 비용 많이 나온다 했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wanted의 형태를 굳이 뭐 우리가 만나 틀렸냐 굳이 따질 필요 없습니다. 왜? 이 that은 무슨 격이야? 목적격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생략할 수 있죠. 됐습니다. This was the only magazine Sally wanted to have.
쓸데없는 거 보고 마시고 이거 토콜대로 프로 토콜대로 이렇게 진행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분명히 소수형 문제 나와요 이거.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갈 수 없던 프로토콜대로 진행합니다. 그 다음 프로토콜 잠깐만 이건 내가 굳이 이럴 필요가 없잖아. 214지 214 중동으로 Okay. Jerry is the first man he came to the party. 프로토콜 0번. 여기가 첫 번째 사람이다. 더하기. 그는 파티에 있다. 프로토콜 1번. 그렇죠. 이번엔 잘했죠. 그가 파티에 왔다가 파티에 왔더니 되면 되고 얘는 없어지는 게 자연스럽죠. 맞습니까? 그럼 그 다음 단계. 그렇죠. The first man이랑 그 다음 뭐? B가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B한테 뭐 해줄까? 얘를 뭔가로 바꿔야 되는데 일단 얘를 봐야죠. 그렇죠. Who로 바꿔서 줄까요? 안 되죠. 뭐밖에 안 돼요? 왜요? 서수가 붙었죠. 됐습니다. 그럼 얘 대수 바꿔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대시 제일 앞에 있는지 봐야죠. 제일 앞에 있죠. 그 말은 얘가 무슨 격이다? 그렇죠. 그럼 이제 뜯어갈 준비됐으니까 합친 문장은 뭐? Jerry is the first man that came to the party. 됐습니다. The first man. 근데 이 문장은 틀렸어요. 그렇죠? 문제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Jerry is the first man that came to the party가 틀렸는데 아 틀렸다고 보긴 좀 그렇긴 하다. 맞긴 맞겠다. 아 그럼 얘를 뭐로 바꿨으면 좋겠다? 뭐, 근데 지금 뭐 파티가 진행 중인 상황일 때는 이즈를 쓸 수도 있겠네. 파티가 끝난 상황이면 Jerry was the first man that came to the party 해야 되겠지. 지금 파티를 하고 있는데 야 누가 질문을 왔어? Jerry is the first man that came to the party. 그렇습니까? 온 건 언제 일이야? 과거의 행동이 있다. 그렇습니까? 틀린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Look at the boy and his girl. They are playing in the park. 오케이. 그래서 프로토콜 0번 뭡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프로토콜 1번 그래서 놀고 있다가 어떤 시 되면 되겠네. 그 제리와 우리 우리 아니야 어서 좀 되지. 자,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 프로토콜은 뭐죠? 그 다음 프로토콜은 뭐죠? 그렇죠. 같은 걸 찾기. 그렇죠. 얘랑 같은 걸 찾으면 되겠죠. 데이하고 같은 게 뭐예요? The boy and his dog. 그럼 데이를 뭐로 바꿔주면 되겠죠? 뭐로 바꿔줘야 돼요? 얘 봤더니 뭐로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왜요? 그렇죠. 사물, 동물과 사람이 한꺼번에 나왔죠. 그러니까 그 다음엔 이 대세 위치를 봐야죠. 관계사절의 제일 앞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얘는 무슨 격? 격. 그니까, 그 다음에 선행사인 The boy and his dog 뒤에 와서 완성된 문장 뭐? Look at the boy and his dog. 어떤 that are playing in the park. 맞습니까? 생략할 수 있다 없다. 그런데 얼핏야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죠. 그러니까 that은 생략할 수 없어. 하지만 that are 생략할 수 있어. 왜? playing in the park 했듯이 공원에서 놀고 있는 이라는 무슨 시? 현재 분사 시 어떤 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됐습니까? 다음으로 가서 다음 거 여기 있는 most surprising news I heard it. 오케이, 그래서 프로토콜 0번 뭐예요? 다 같이 해볼까요? 그렇죠. 가장 놀라운 소식입니다. 더하기 이거 해볼 수 있으니까 반갑잖아.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 경험적이고 내가 이거 본 적이 있다. 이거 프로토콜 1번 수습을 너무 많이 했네. 그렇죠. 수습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렇죠. 네. 수술 두 개, 아, 합쳐주세요, 두 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그 다음 프로토콜이 뭐죠? 그렇죠. 반복된 것 찾기를. 뭐랑 뭐가 반복됩니까? The most surprising news와 이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한 거죠. 그렇죠. 그럼 이 that is를 뭐 바꿀 건데 얘 봤더니 the most surprising news니까 뭐로 바꿔야 될 것 같아? That.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그래서 that을 관계사의 시작 부분으로 고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선행사 뒤에 넣으니까 완성된 문장 뭐? It is the most surprising news that I've heard.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왜? 무슨 격이니까? 목적격이니까. It is the most surprising news I've heard.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꺼내야죠. 꺼냈습니까? 아무도 소리가 안 나는데? 그렇죠. 소리가 나야지. 너 왜 안 꺼내? 없나? 아니. 잘라봐, 니가. 칼이 없다. 그래서, 누가, 그렇죠. 제가, 뭐, 제가가 생겼죠. 누구랑, 혼자 있는 소녀랑, 뭐 해도 될까요? 얘기해도 될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Can I talk to? 안 되겠죠. 소녀는 소녀인데, 어떤 소녀? 그쪽에 앉아있는 소녀. 됐습니까? 그럼, Can I talk to? The girl. Can I talk to the girl? Girl은 girl인데 어떤? Is sitting 뭐? 뭐? 어디다 that? Is up to that? That is sitting over there. 이렇게? Can I talk to the girl? That is sitting over there. 하고 물음표야 온점이야. 당연히 can I talk to 했으니까 물음표에 주절이 얘는 관계사 절에 불과하죠. 주절이 의미입니다. Can I talk to the girl that is sitting over there?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that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뭐 쓸 수 있습니까? 당연히 되죠. 이건 뭐 특별합니까 이거? 아니죠. 됐습니까? 뭐 순서를 얘기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까? 뭐 최상급으로 막 얘가 막 대단히 어떻다고 엄청나게 가장 어떻다고 얘기한 거 있습니까? 유일한 소녀래요? 유일한 the only 바로 그 the very 그렇죠? 그 다음에 쭉쭉 보고 있죠 그렇죠? the very, the only 똑같은
The same. 요즘 보다면 all 같은 거 붙어 있으면 특별히 된다 했는데 다 해당 사항 없죠? 너구나. 그러면 생략할 수. 생략할 수. 없죠. 없는데 같이 생략해서 어떻게 할 수도 있다? Can I talk to the girl sitting over there? 해야 되겠죠. 얘가 뭐기 때문에 현재 분사. 앉아있는, 중인, 앉아있는이라는 어떤 식이 되는 거야? 분사라 했죠. 에이?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누가, 뭐다, 내가 너를 위해 할수 있는 전부다. 전부는 전부인데 어떤 전부? 내가 너를 위해 할수 있다 전부. 됐습니까? 이것이 내가 너를 위해 할수 있는 전부이다. 그럼 이게 전부야? These are all. All은 all인데 어떤 all? That I can do for you. These are all that I can do for you. These are all that I can do for you. 내가 너를 위해 할수 있다죠. 근데 얘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것. 그럼 that 대신에 쓸수 있는 거 뭐? 없죠. 생략할 수 있나 없나? 있죠. 여기 I가 나왔으면 얘 당연히 무슨격이다. All을 어디다 놓으면 되는 거야? All이 선행사가 뒤로 들어갈 땐 I can do all for you. Do에 무슨 어였어? 이 All은 목적어였죠. 그러니까 목적어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는 있다. These are all I can do for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누구는 오케이. 무엇을 뭐했다? 샀다. 어제 샀단 얘기가 아닙니다. 어제 산건 내가 산 거야? 탐이 산 거야? 탐이 산 거죠. 맞습니다. 어제 탐이 산 것과 똑같은 자전거를 오늘 샀었다. 이런 얘기겠죠. 그럼 난 샀다. 아, 참, 이거 해야죠. 그렇죠. 나는 샀다. 무엇을, 어떤 그래서 자전거는 자전건데 어떤 자전거? 어제 탐이 샀던 것과 똑같은 자전거.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I bought what? The same bike. I bought the same bike. Same bike는 bike인데 누가 뭐 했었던? That time go to Lester. I bought the same bike that Tom bought yesterday. 맞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이 that은 위치로 바꿔 쓸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The same bike니까. 맞습니까? 위치는 안 되고. 생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The same bike를 뒤에다 집어넣으면 Tom bought the same bike니까. Boat에 무슨 어였는데? 목적어였는데? 끌려나갔죠. 목적격이죠. 그래서 발로 쳐놓으면 되겠죠. I bought the same bike Tom bought yesterday. 됐습니까? I bought the same bike that Tom bought yesterday. 그 다음 계속해서 계속할 질입니다. 누구는 뭐다? 기계다. 기계는 기계인데 어떤 기계? 하늘을 나는 기계. 맞습니까? 그럼 비행기는 기계다. Plane is a machine. Machine. 머신은 머신인데 어떤? 캐의 느낌은 없는 것 같은데? That fly in the 물론 they can fly 한다고 틀리진 않지만 여기에는 하늘을 날수 있는 기계다라는 얘기가 없어서 공식적으로는 can을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The plane is a machine that fly in the sky.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닐 것 같아. 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닐 것 같죠. 그렇죠? 두 군데나 틀렸죠. 그렇죠. 첫 번째 잘 찾았죠. fly가 아니고 당연히 뭐가 돼야 돼? fly죠. 민규야, 왜 플라이즈 해야 될것 같아? 왜 플라이가 아니고 플라이즈 해야 될것 같아?
손행사가 a machine이고 이 that은 손행사 대신 왔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뒤에 바로 동사가 온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 격이란 말이야? 주격으로 얘가 그대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얘 안만 길어봤자 뭐야? 그럼 it fly야, it flies야. 그래서 누누이 얘기합니다. 주격 관계사 대명사 뒤에 오는 동사의 형태 가지고 장난치는 선생님들 진짜 많다고. 한 군데 나만 또 틀린 데가? Plane is a machine, flies in the sky. Plane is a machine, 참, plane is a, that 왜안 읽었지? Plane is a machine that flies in the sky. 한 군데 더못 찾았어요, 틀린데? 어, plane is a machine that flies in the sky 아닌가요, 혹시? 아닙니까? 어, plane 아이디어죠. 그렇죠. 머릿속에만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thing이 절대 아니죠. 아, 추상적이다. 내 마음속에만 있는 거죠. 에이구이! 됐습니까? 오케이. A plane is a machine that flies in the sky. 에? 또는 that can fly in the sky. 뭐. 그 다음에 계속 2번 문장 칼지. 누구는? 뭐다? 가장 작은 시계다. 그러면 이것은 시계다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고 시제는 당연히 뭘것 같아요? 이것은 시계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현재죠. 내가 지금껏 본 중은 무슨 시제야? 현재 완료 딱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를 얘기하고 있어 지금? 나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럼 이게 시계예요. 이것인데? 꼭 그거 사고 싶어? 어. This is the smallest clock. 뭐 watch 한다고 틀리는 거 아니지만 클락으로 합시다. This is the smallest watch. This is the smallest clock. 클락은 클락인데 어떤? That I've 뭐 이런 경험 얘기할 때 쓰면 좋은 거. I've ever 아 so구나. Have 플러스 두 번째구나. I've ever seen that I've ever seen. This is the smallest clock that I've ever seen. This is the smallest clock that I've ever seen. 네? 네. 그래서 생략할 수 있나 없나? 있죠. 하지만 위치로 쓸 수는 최상급이죠. 얘 생략할 수 있나 없나? 없죠. 주격이니까. 그렇습니까? 여기다 이렇게 괄호 해놓으면 꼼꼼하게 공부하는 거겠죠. This is the smallest clock I've ever seen. 됐습니까? 자, 사실은 여기서 한 토막이 끝났어.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뭐였다? 원래 가장 핵심적인 관계였는데. 비슷한데 좀 다르는데. 지금 왜한 단락이 끝났다고 그랬냐? 자, 관계사절은 무슨 시절이다? 그렇죠. 어떤 시절입니다. 원래 관계사절은 어떤 시절이야? 형용사절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부터 배우게 될 연습은 형용사절이 아니야. 그렇습니까? 똑같은 관계대명사인데 what이래요. what에 대한 얘기였어.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초등학교 때 what do you like? 하고 what you like? 오케이, 1번하고 2번 중에 1번 문장 끝에는 뭐 쓸까? 물음표. 여기는 당연히 뭐 쓸까? 문장 또는 뭐 쉼표 이런 거 쓰겠죠. 그렇죠? What do you like의 뜻은 뭐예요? 넌뭐 좋아하니? 라는 뜻인가? 얘 what의 뜻이 무엇이다? 무엇? 뭔가? 근데 what do you like는 뭔 뜻이죠? 응? What do you like가 뭔 뜻이죠? 네가 좋아하는 것이죠. 네가 좋아하는 것. 안만 길어봤자.
자, 관계사절은 무슨 절이라 그랬더라? 아까 전에 이전까지는 형용사절이라 그랬죠. 그렇죠. 지금 이 what이 관계대명사 what인데요. 근데 얘를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뭐로 바꿨어? 너? 네가 좋아하는 것, 다시 말해 안만 길어봤자 is로 바꿨죠. 관계대명사절은 원래 무슨 시인데 어떤 시인데 관계대명사 what은 어떤 시가 아니고 무슨 시다? 무슨 시다? 명사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따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설명해놨냐면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였어. 선행사가 늘 뭐였더라? 명사였죠. 그렇죠? 그러면 이 what은 앞에 원래 있어야 할 선행사를 잡아 먹어버렸대, 자기가. 무슨 뜻으로써? 누가 뭐뭐 하는 것.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슨 절이 되었다? 명사절이 된단 말이야, 명사절. 그렇습니까? 명사절을 what을 이끈다는 얘기는 what 뒤에 누가 뭐 한다 와서 누가 뭐 하는 것 만든다 이 뜻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이. 됐습니까? 이긴 설명을 what you like로 그냥 설명할 수 있어. 네가 좋아한다는데 앞에 what 오니까 네가 좋아하는 것. 앞만 길어봤자 뭐? 그것. 아, 명사네. 여기까지 설명했죠. 그러면 is 하는 역할이 뭐야? is 문장에서 그것은 좋다. it is good. 주어줘. I like it. 나는 뭐 좋아? 목적어죠. My hobby is it. 내 취미는 뭐다? 그거다. 이시하는 역할을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은 다른 관계대명사와 달리, 다른 관계사와 달리 얘만 뭐다? 얘만 무슨 수다? 무슨 수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냐? what한테 왜 이런 거냐? 자, what Julie really needs is love래요. What Julie really needs is love. 일단 여기서부터 얘는 이렇게 묶을 수는 없죠. 어떤 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관계사 절이죠. 그래서 누구는 what Julie really needs는 뭐다? is love다. 뭔 뜻이에요? 줄리가 진짜로 필요로 한다죠. 그렇죠? what 없다 치면 줄리가 진짜로 필요로 한다는데 what이 붙으니까 뭔 뜻이었어? 줄리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은이 아니죠. 줄리가 진짜로 필요로 한다는데 얘가 붙어서 줄리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은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what 여러분이 제일 먼저 배운 what은 뭐? 무엇. what이 무엇이라는 뜻일 때는 무슨 사? 의문사. 근데 what의 두 번째 뜻은 누가 뭐뭐 한다가 와서 누가 뭐뭐 하는 것. 이때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관계대명사 what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만 길어봤자 이시죠. 이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그렇죠. What is love? 사랑은 무엇이니? What is love? 그랬더니 What Julie really needs. 줄리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 사랑이 뭔데? 줄리가 진짜 필요로 한 거. 됐습니까? 오케이, what에 대한 대답이고.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생겼냐 하면 이 what이 왜 생겼냐면 이 what을 뭘로 바꿨을 수 있는지 지금 설명할게요. 자, what은 이렇게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야. 그것은 사랑이야. The thing is love.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것은 사랑이야. The thing is love. 그렇죠? 근데 그것은 그것인데 줄리아가 진짜로 그것을 필요로 한다. 무슨 문장? 그것은 사랑이다라는 문장과 줄리아는 아, 여기다 하지 말자. 여기다 할게요. 이두 문장을 합칠 거예요. 그럼 일단 영어로 먼저 쓸게요. 그것 the thing이죠. The thing is love. 더하기 줄리아 우리 유즈 분명 합칠 거예요. 그럼 프로토콜 0번은 했고 1번 하면 되겠네요. 합치면 뭐예요? 줄리아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그렇죠.
정말로 필요로 한단데, 필요로 하는 그것은 사랑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 다음은 반복된 거 찾죠? 반복된 거 뭐? Nothing 하고 is 반복되고 있죠? 그쵸? 그러면 얘가 꾸미는 문자 됐으니까 이 is을 뭐로 바꾸면 돼? which 또는 that으로 바꾸면 되겠죠? 여기서 which로 하겠습니다. 그쵸? 그럼 which를 일로 보내줘. 그래서 합쳐진 문장은 뭐예요? The thing which Julia really needs is love가 되는 거죠. 한번 외치겠습니다. 띵은 nothing인데 누가 뭐하는 위치? Julia really is love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이렇게 만들고 봤더니 더 띵이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쵸, 별거 아닌데 그거 있듯이다 그거. 그쵸, 그래서 nothing which를 그냥 뭐로 바꿔버린다? what로 바꿔버린다. 그게 관계대명사. 그래서 요 앞에 보면 관계대명사 what은 뭐를 포함하고 있다고 그래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럼 관계대명사 what이 선행사를 포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선행사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닌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뭐로 바뀌어 버린다? what으로 바뀌는 겁니다. what Julia really needs in love 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거 보고 관계대명사 what이 하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시험 문제를 만나보게 될 거냐면 아마 이런 시험 문제를 만나보게 될 겁니다. 자, 자, 어떤 시험 문제 만나느냐? 이 what과 그다음에 헤이, 뭐 하라는 거겠어? 그렇죠. what을 제일 먼저 만난 what은 뭐였어요, 여러분들? 의문사 what으로서 제일 먼저 배웠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지금 배우고 있는 관계대명사 what 배웠죠. 그러면 이 what 중에 누가 의문사고 누가 관계대명사인지 궁금할 줄 알고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까? Can you tell me what he said? 뭘 Can you tell me what he said? 이거 관계대명사일까 의문사일까? 의문사다. 또 의문사다. 의문사다. 왜? 선행사가 없어?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있어. 자, what did he say 할때 what은 의문사야, 관계대명사야? what did he say 할때 what은 의문사야, 관계대명사야? 관계대명사 누구 쳐? 의문사야, 관계대명사야. 것이야, 무엇이야? 무엇이죠? 그가 뭐라고 말했었지, 이거? 당연히 의문사죠. 그쵸? 그럼, I didn't know what he said. 뭐, 그러니까, I didn't know what he said. 그럼, 의문사일까, 관계사일까? 의문사죠. 그쵸? 왜 그러냐? 얘는 두 문장이 합쳐졌기 때문이죠. 오케이. 이 문장의 첫 번째 파트는 뭐예요? 난 몰랐다. I didn't know. 더하기. 뭐예요? 더하기. What did he say? 합치는 거죠. 난 몰랐다. 너는 무슨 말을 했니? 합치니까 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랐다. What did he say가 what he said가 되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랬더라?
아직도 몰라요? 직접 의무물이 간접 의무문 되는 거라 했죠. 그쵸? 이것도 미안한테 배우게 된 법이에요. 난 몰랐다. 그가 뭐라 했노? 합치니까 나는 그가 뭐라고 했었,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몰랐다가 되는 거죠. 이게 이걸로 바뀐 거야. 그래서 얘도 여전히 얘랑 똑같은 뭐야? 의문사란 말이야. 워티스에도 똑같이 생겼죠. 여기도 워티스에도 똑같이 생겼죠. 아메도 말했어야되는 뭔 뜻이야? 아메도 나는 뭐할 거다? 할 거다. 뭘 할 거래요? 그가 말했던 것을. 난 그가 말했던 일을 할 거야. 이 와즈는 뭐야? 관계사란 말이야. 어? 됐습니까? 무지하게 이거 구분하기 어려워. 뭔가? 그래서 사실은 문제 내는 선생님도 실수를 많이 해요. 왔다 잘못하면 의문사를 관계사라고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안 되긴 해요. 맛을 구분하는 거. 좀 근데 확실하게 구분되는 거 가지고 문제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그렇다면 얘는 I didn't know what he said는 뭐로 이렇게 말은 I didn't know 더하기 what did he say로 할 수 있지만 위에 있는 거죠. I will do what he said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똑같은 문장 I will do the thing. 이거죠. 난 그거 할 거야. I will do the thing. The thing은 the thing인데 누가 뭐 했던 which he said. 그가 말했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가 아니냐면 I will do 어떻게 하면 어색하냐면 이렇게 하면 완전 어색하기 때문에 I will do 더하기 what did he say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할 거다. 그가 무슨 말을 했었니는 합쳐질 수가 없잖아. 이상하잖아. 이게 절대 아니란 말이야. 아, 이거는 이게 간접 의문이 아니고 뭐다? The thing which he said라는 관계사로 하십니다. 그니까 그럼 can you tell me what he said는 이 what은 뭐하는 것일까? Can you tell me 너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그가 무슨 말을 그렇죠.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가 될 수도 있고 그가 말했던 것을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얘는 안 돼. 이 예문이 두 가지 다 되기 때문에 얘는 구분이 애매하단 말이야. 얘는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너는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그가 무슨 말을 했었는지도 되고 너는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그가 말했던 것을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구분하는 문제로 얘는 안 나와. 하지만 얘들은 나와. 알겠습니까? 너무 선생님 겁주는 것 같은데 계속 들으면 알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설명은 사실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두 번째 예문도 볼게요. Do you remember what Tom likes best? 하고 있죠. Do you remember? 넌 뭐 하고 있니? 기억하고 있니? 자, 얘는 관계사일 수도 있고 의문사일 수도 있어. 사실. 근데 지금 관계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계사에 맞게 설명할게요. 너는 기억하고 있니? 무엇을 안만 길어봤자 무엇을? 그렇죠. 너 그거 기억나니? 이 말이야. 그거 뭐 누가 뭐 하는 것? 탐이 가장 좋아하는 것. 너는 탐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니? 일 수도 있는데 이거 해석하면 어쩌대? 너는 기억하고 있니? 탐이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도 되죠. 그래서 이런 what은 구분이 애매한 what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지금 얘가 이 교과서를 쓰는 사람이 관계사에 넣었기 때문에 이 문장의 해석은 너는 탐이 무엇을 제일 좋아하는지 기억나니가 아니고 뭐다? 너는 기억하니 탐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됐습니까? 넌 탐 제일 좋아하는 거 기억나? 이 뜻입니다. 탐이 무엇을 제일 좋아하는지 기억나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 what은 뭐로 바꿨을 수 있다? Do you remember the thing? 너 그거 기억나? 이거지. 너 그거 기억나니? Do you remember the thing? 그것은 그것인데 누가 뭐 하는? Which Tom likes that? 탐이 가장 좋아하는 그거 기억나니?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참고로 얘는 뭐일 수도 있다. 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생기냐 하면 이런 일이 왜 생기냐 하면 이게 원래 어떤 긴 문장 속에 있었어요. 긴 문장 속에 있던 걸 긴 문장 속에 있던 걸 잘라가지고 얘 이 문장만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게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뭐 앞에서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제공해서 탐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탐에 뭐 사람이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는데 뭐 자전거 중에서 뭐 어떤 특정한 메인을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 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친구가 나한테 나 이번에 탐생일인데 탐생일인데 뭐 사줄 거야 얘기하다가 뭐탐 데려가는 거 기억나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탐 무엇을 데려가는 기억나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해석에 따라서 그래서 얘는 모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써놔야 된다. 얘는 모일 수도 있다. 간접 의문문에 와실 수도 있어. 이 예문이 좋은 예문은 아니야. 그렇습니까? 나 같으면 여러분 그러면 좋은 예문 하나 쓰면 좋겠네. 그렇죠? 좋은 예문. 그래서 나는 탐이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할 거다 이런 건 되겠죠. 그렇죠? 난 탐이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할 거야. 그렇습니까? 나는 할 거다. I will do. 탐이 제일 좋아하는 건 what Tom likes best. 이게 훨씬 더 목적어로서 딱 맞는 예문이에요. 나할 거야. I will do. 무엇을 그거 What Tom likes best. 탐이 가장 좋아하는 이유. 됐습니까? 이게 목적어죠. I will do it. Do you remember it? 됐습니까? It is love죠, 이거. It is love. Do you remember it? 다음, The meeting is what I waited for. 하고 있죠. 됐습니까? The meeting is what I waited for가 뭔 뜻일까? 그 회의는 내가 뭐 했었다야, 이거. 내가 기다렸었다죠? 근데 얘 붙이니까 뭐? 내가 기다렸던 것이다. 이거 공부가 되는 거고. 그 회의는, 그 모임은 내가 기다렸던 거야. The meeting is what I waited for. 됐습니까? 이럴 때를 보호라고 하고.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아까 했던 설명. what은 the thing 또는 the things일 수도 있어. 뭐 별로 중요한 차이는 아닌데요. 뭐 뒤에 오는 뭐 동사는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얘가 주격이라면. 그래서 the thing which, the thing that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건 what Tony says 이렇게 읽어야 돼요. what Tony says 토니가 말한다죠. 근데 what Tony says 하면 뭔 뜻이야? 토니가 말하는 것은 different from what he does. 탐이 하는 일과 다르다. 탐은 뭐와 뭐가 다르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게전 토니. 그렇습니까? 토니가 말하는 것은 토니가 하는 행동과는 달라. What Tony says is different from what he does. 그래서 what은 the thing일 수도 있고 the things일 수도 있어. The things that Tony says is different from the things that he does. 그래서 아니야 나 이렇게 합니다. 의문사 what과 이 설명은 왜 나오냐? 여러분들 앞으로 시험 문제에 대해서 예고편이에요. what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뭐의 what과 의문사의 what과 관계대명사 what을 근데 구분을 지금 되게 단순하게 설명해놨어요. 의문사 what은 무엇이란 뜻이고 관계대명사 what은 누가 뭐뭐 하는 것이냐입니다. 이것만으로 사실 설명이 불충분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있는 예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제 블로그에 가서 what에 대한 얘기를 공부 나눠봐야 되겠죠. 그렇죠? Do you know what this is? 라고 하죠. Do you know? 너 뭐하니? 알고 있니? What this is? 이것이 무엇인지. 그렇죠? 이거는 두 문장 합친 거죠. 뭐 더하기? Do you know? 더하기? What is this? 그렇죠? What is this는 무슨 의문문? 직접 의문문. What is this가 What this is 됐을 때 뭐라 그런다? 간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는 의문사라고 합니다. 예, 수업 중인데요. 예, 수업 중입니다. 예. 나, this is what I've wanted for so long. 그렇죠? For so long이 뭐죠? For so long. 왜 오랫동안? 그럼 this is what I've wanted. 이게 뭐다? 내가 원했, 과거, 이거 현재 완료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원했던 것이다. 내가 오랫동안 원했, 이게 바로 내가 for so long 동안 have waited, I have wanted 했던 거야. 됐습니까? 얘는 관계대명사다. 그렇다면 하는 방법은 이 what, 이걸 의문사의 what인지 관계대명사의 what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이걸 가정을 세우는 거야, 가정. 이게 뭐라고 단정 짓고, 이게 의문사의 what이라고 단정 짓고, 뭐, 그럼 의문사의 what이라면 얘를 두 개로 쪼개고, 얘를 직접 의문으로 맞고 보는 거야. 그래서 말이 되면 걔는 의문사의 what인 거야. 그리고 얘가 만약에, do you know the,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내가 잘못해갖고, 이 what은 지금 의문사인데, 얘를 관계대명사라고 잘못 생각한다면 얘를 뭐로 바꿔보는 거야?
Do you know the thing which this is? 라고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해석해보면 너는 그거 아니?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which this is? 이것이단데 이것인 그것. 말이 안 되잖아. 이건 이것입니다잖아. 근데 얘 때문에 어떤이 됐으니까 이것인 그것.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될 수가 없어. 관계사가 될 수 없는 거야. 얘도 얘 만약에 얘를 만약에 지금 얘 밑에 있는 두 번째 문장 관계대명사인데 얘를 만약에 내가 뭐라고 생각하고 아 얘 의문사다 라고 착각하고 그럼 해보는 거죠. This is 더하기 what have I wanted for so long. 그럼 what have I wanted가 뭔 뜻이야? 내가 무엇을 원해 왔었니죠. 그러면 이것은 내가 무엇을 원해 왔었니이다 입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것은 내가 원했던 것이다가죠. 그러니까 얘는 아 what have I wanted? 묻는 문장 해봤더니 말이 안 되네. 그럼 얘는 뭐다? 관계사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환상의 나라로 가요. 잠깐만요. 쉬러 가기 전, 쉬기 전에 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 선생님 그러면 안 된다. 나쁜 짓이에요. 그 왜 안 돼? 아, 열어놓은 게 너무 많구나. 이거 고복 보이는 거 같아. 어쩔 수 없이 잠깐 쉬어야 되는데. 되게 좋아. 계속 계속. 아, 내 머리가 모자라게 됐어. 필기를 너무 많이 했더니. 일단 여기부터 잡고 올라. 일단 까떡부터 내가 뭘 날릴까. 너 메모리 엄청 먹잖아. 600메가나 먹고 있네. 너 잠깐 죽어있어. 에픽폰 너도 짜져있어. 너도 짜져있어. 이제 됐다. 이 정도면 됐겠지. 내 걸려야 되는데, 그치? 가정 해볼까? 내가 뭐다? 무엇? 아, 무엇이라고 가정해볼까?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얘가 무엇이라고 가정했으면 그 다음에 두 개를 끊어요. 두 개를 끊죠. 뭐 더하기? I don't know. I don't know. 더하기 what? What did she say? 난 모르겠다. 그녀가 무슨 말을 했었니? 그 다음에 얘가 그 다음 얘 관계사라고 가정하면 난 모른다. I don't know. 무엇을? The thing. 나 그거 몰라. The thing은 the thing인데 어떤 the thing? Which she said. 그녀가 뭐 했었던? 그녀가 말했던 거. 나는 그거 몰라. 어떤 거? 그녀가 말했던 거. 그래서 이 what은 둘 다 될 수 있는 거. 둘 다 말이 되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what을 구분하는데 문제로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what you said is right. 이거 무슨 소리야? What you said is right. 너가 말한 게 진짜. 그렇죠. 네가 말한 게 맞다 이 말. 네가 말한 게 옳아. What you said is right. 한번 길어봤자 it. 그래서 얘는 뭐예요 그러면? 관계사야 의문사야? 관계사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that is what I said. That is what I said가 뭔 소리야? That is what I said. 저게 내가 말했던 거야. 그럼 얘는 뭐야? 관계사지.
그렇죠. That is it. 저게 그거야. 저게 내가 말했던 것. 내가 말했었던데 얘 때문에 내가 말했던 것 됐어. 얘 또 관계. Do you see what it made? 일단 뭔 소리야? Do you see what it made? Do you see what it made? 너는 누가 만들었던 것을 봤니? 오케이. 그럼 얘는 관계사입니까? 의문사입니까? 둘 다 돼? 관계사야? 그러면 중용해봐야죠. 얘가 일단 관계사라고 가정해보자. 관계사라고 가정해보면 얘를 뭐 만들어본 거야? Do you see the thing? 너 그거 봤어? The thing은 the thing인데 누가 뭐 했던? Which he made. 그가 만들었던 그것. 말 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의문사라고 본다면 너는 봤었니? Did you see? 더하기 과거니까 What did he made? 넌 봤니? 그는 무엇을 만들었니? 합치면 너는 그가 무엇을 만들었는지를 봤니? 말 됩니까? 되죠. 그래서 얘도 둘 다 가능합니다. 문장 속에 들어가야지 확실히. 문장이라기보다는 긴 문장 속에 들어가야지 결정되는 맛입니다. 있습니까? 이와 같이 확실하게 결정되는 데는 있습니다. 특히 직접 의문문은 뭐 확실하게.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뭐 문제에 뭐 나오는지 잠깐 살펴보고요. 어려운 거 안 나오는지. In my free time 뭐야? In my free time 쉬는 시간에 제이콥 연말이 나를 시켜줄까.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말할게. You'd better do가 뭐야? You'd better do. 뭐 should better. You should better다. Would better다. 아직 안 배웠나요 여러분들? 자, you'd better는 뭐의 줄임말인지 그럼 알아두세요. You'd better는 you had better의 뜻입니다. 일단 줄임말입니다. 참. You had better의 줄임말인데 이 had better는 had better가 합쳐져 있을 땐 had better가 합쳐져 있고 뒤에 동사의 원형이 올 때는 뭘까? had better 뒤에 동사 원형이 올 거야. 그럼 얘는 뭘까? 아니 무슨 살까? 그렇죠. 어우 똑똑하다. 똑똑하다. 그렇습니까? had better는 조동사입니다. had better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had better가 뭐라고? 조동사. 뜻은 뭐뭐 하는 편이 더 낫다. 여러분들 2학년에서 배우게 된 조동사입니다. had better do. 그럼 안 하는 편이 낫다는 뭐겠어? had better가 방금 뭐라고 가르쳐줬죠? 조동사라 그랬죠? 네. 그렇죠? 그러면 had better do 에다 not 넣으면 뭐가 되겠어? had better not do. had better do. had better는 조동사라며. 할 수 있다. can do. 할 수 없다. can't do. 하는 편이 낫다. had better do. 안 하는 편이 낫다. had better not do. 가는 편이 낫다. had better go. 안 가는 편이 낫다. had better not go.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had better go, had better eat, had better not eat.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is is cell phone. cell phone이 뭔지 알죠? 여러분 없으면 못 사는 거? 그쵸? 그 다음에 the thing what Pine said made me happy. 줄리엣이 말한 게 사실이야. 사실이 뭐죠? truth. truth. truth는 형용사고 truth 해야 되겠죠. 이책은 내가 어디 산 거야? 자, 그 다음 다 설명했던 거 나오네요. 그쵸? 관계대명사의 생략이네요. 다 설명했잖아. 그쵸? 목적격 관계대명사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쵸?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뭔데? 어떻게 찾아야 되는데? 두 문장으로 보게 보면 선행사가 다시 관계사절 속으로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주어가 아닌 동사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면 목적격이라 했죠. 그러면 여기 있는 문장 두 문장으로 뽀개보면 되겠네. 그치? Mandy is the girl whom I met on Friday. Mandy가 뭐래요? 걸이래죠. 걸은 걸인데 누가 뭐 했던? 그렇죠. 됐습니까?
걸음걸인데 The girl whom I met on Friday. 내가 met on Friday 했던 거를 두 문장으로 뽀개주세요. 좀 이따가 우리가 We stayed at a hotel. 우리가 뭘 했대요? 호텔에 머물랬대죠. 호텔은 호텔인데 어떤 Tom recommended to us. Tom이 우리들에게 뭐 했던? 북도 했던 또 invited 했던 recommend recommend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예. recommend 그래서 뭐하다? 추천 recommend 추천하다 we stayed at a hotel 호텔에 호텔에 어떤 which Tom recommended to us Tom이 우리들에게 추천했던 됐습니까? 여기 강추야 강추 여기 가봐 네, 머물렀단 말입니다 Do you like the new shoes that mom bought for us? For you 그래서 너는 뭐하니? 너는 새 신발 마음에 드니? 신발은 신발인데 어떤? Mom bought for you 엄마가 널 위해 샀던 엄마가 널 위해 샀던 그 신발 마음에 드냐? 하고 있죠 됐습니다 오케이 두 문장으로 마찬가지 뽀개주시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에 쓰인 경우에는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에 쓰인 경우 그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없고 관계대명사 대신 뭔 아 이건 따로 설명해야 되겠다 일단 이거 Mandy is the girl whom I met on Friday 두 문장 뽑으면 뭐? 첫 번째 문장 뭐? is the girl and I met her on Friday 그래서 the girl이 앞만 길어봤자 뭔데 she인데 met 뒤로 들어가야 되니까 her 됐죠 그러니까 이 부분 당연히 무슨 격? 그랬으니 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두 개로 뽀개기 우리는 그 호텔에 머물렀어요 we stayed at the hotel and Tom recommended it to us Tom recommended the hotel to us recommend 추천하다 무엇을 그 호텔을 recommend에 무슨 어였는데 목적어였는데 끌려나갔죠 생략가능 그 다음 또 두 문장 뽀개기 뭐 Do you like the new shoes? 더하기 and mom bought them for you 그쵸 mom bought them for you 엄마가 널 위해 그걸 샀어 그래서 여기에 있던 이 녀석이 끌려 들어와서 them이 되었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생략할 수가 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 얘기 하는 거냐? 나와라. 자, 꿈이가 그 도시야. 저는 그 도시에 살아요. 두 문장 하나를 합치면 아니, 뭐 바로 영어로 와우 천재. 꿈이는 어떤 도시다? 제가 사는 도시입니다. 제가 꿈이는 제가 사는 도시입니다. 그러면 꿈이가 그 도시입니다. 꿈이 the city. 제가 더하기 저는 그 도시 저는 삽니다. I live. 어디에? In the city 다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두 문장 합칠 때 두 문장 합칠 때 첫 번째 단계가 뭐죠? 그렇죠 자 근데 일단 잠깐 끊어읽기 잠깐 할게요 끊어읽기 하면 꿈이 is the city고 I live in the city 이렇게 토막 나죠? 됐습니까? 일단 요거 치울 건데 잠깐 안 줘도 되겠네 그럼 첫 단계는 뭐? The city 반복되죠? 그렇죠. 얘가 그 다음에 얘가 꾸미기로 하죠. 그럼 더 시티 뭐로 바꿔주면 돼? 위치로 바꿔주면 되겠죠. 위치 또는 that으로 바꿨을 수 있겠죠. 위치 또는 that. 그럼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일로 들어가서 합쳐진 문장 뭐? 꾸미 is the city which I live in. 이게 뭐죠? 꾸미 is the city which I live in. 얘 살아 있어야 돼.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얘는 생략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 대신에 뭐 써도 돼? that을 써도 되죠 됐습니까? 그런데 아까 이렇게 끊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in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또 다른 번 애교 좀 쓰는 게 낫겠다. 타이핑으로 이걸 합치면 Who is the city인데 which I live in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그리고 얘를 뭐 해야 된다? 생략해도 되는 거죠. 이 위치가 목적격이니까 일단 이 위치를 일단 뭐로 해도 되고 일단 대수로 해도 되고 Did I live in 이렇게 해도 되고 지금 쓰는 문장이 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목적격이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고. 응? 내가 전달하고 있는 뜻이 뭐야? 구미는 제가 사는 도시입니다.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그럼 구미 is the city to live in. 구미는 뭐 하기 위한 도시다? 살기 위한 도시다 하면 같은 뜻이 됩니까? 문법적으로는 안 틀려요. 얘 대신 to를 넣어도. 문법적으로는 안 틀리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와는 다르죠. 설명이 되었습니까? 자, 요게 다 똑같아. 야, 이게 난 구미 뭐가 첫 번째 문장 뭐? 구미 the city which I live in 해도 되고 뭐? Who is the city that I live in? 해도 되고, Who is the city I live in? 다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런데, 아까 전에 끊어있기 할 때, 끊어있기 할 때, 이렇게 끊긴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원래 한 덩어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지금 또 다른 버전이 또 나오는 건데, 지금. 다른 버전. 이 문장과 또 똑같은 뜻의 버전이 뭐가 있느냐? Who is the city which I live in과 똑같은 뜻은 어떻게 해야 된다? Who is the city in which I live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그렇습니까? Who is the city인데 어떤 in which I live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이해됩니까? 네. 그런데 뭐는 안 되느냐? 이때부터 안 되는 게첫 번째. 뭐 위치는 관계되면서 위치는 위치 쓸지 뭐더 시티가 사물인데 씨또 위치 쓸까 후 쓸까 귀찮으면 우리가 그냥 못 쓰기도 했어요. 됐쓰기도 했죠. 근데 이건 안 되는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뭐라고 설명하냐? 누구는 관계대명사 됐은 앞에 접시자가 오는 걸 싫어해요. 됐습니다. 관계되면서 대신 앞에 접속하면 안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겁니다. 요거는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위치는 여기 있었던 이 위치 있죠? 이 위치는 생략해서 Who is the city I live in? 이래도 되잖아. 맞습니까? 되죠. 근데 이 위치는 생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생략할 수 없죠. 그렇죠? 이것도 안 된단 말이야. 말 이상하네. 그렇죠? 이걸 지금 설명한 거예요. 됐습니까? 뭐라고, 근로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나 보자.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에 쓰인 경우, in which인 경우에 이 위치를 생략할 수가 없어. That is the city in I was born. 하면 안 된다. 그 설명 했죠, 제가? 그렇죠? 그 다음에 뭐도 안 된다. Who is the city in that I was born도 안 된다. 그러면 이거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짓, 이거 가르쳐주고 나면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잘못 중에 하나를 내가 보여줄게요. 내가 분명히 관계대명사 was은 앞에 전치사를 못 쓴다 했죠. in that 안 된다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어떻게 이런 애들은 대가리라고 해요. 대가리 속에 어떻게 저장하느냐? 대답에 전치사는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대가리 속에 넣어놨거든요. 그러면 뭐가 안 된다고 막 주장하느냐면 이게 틀렸다고 막 얘기해요. 선생님 이게 틀렸어요. 대답에 인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쌤. 이 당연히 되죠. 이 대신 뭐가 아니야.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이거 못 들어. 나는 어디 산다? 저 집에 산다, 이거. 이 관계대명사 대지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대답에 전치사 못 쓴다가 아니고 무슨 대답에 전치사 못 쓴다? 관계대명사 대답에 못 쓴다고요. 그럼 관계대명사 되신지 뭐안 되신지 어떻게 구분해요? 끊어놓기. 알겠습니다.
끊어있게 해봤더니 이거는 대수는 하는 짓이 대수 뭐 시티는 시티인데 어떤 시티? 누가 뭐 어쩌고 저쩌는 시티 이런 거 있어. 근데 그 앞에 in that I was born 이런 거 쓰면 좀 틀렸단 말이야. in which I was born 이런 거. 됐습니까? 자, 이거 설명하면서 이 다음 파트에 가면 뭐냐? 이제 지금까지는 관계 대명사 배웠죠. 그렇죠? 이제부터는 요거 이제 거의 다 관계 부사라는 거 배울 때가 되었거든요. 관계부사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부사 설명할 수 있는 게 나왔기 때문에 관계부사를 여기서 미리 예방접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끊어읽기라는 걸 하면 끊어읽기는 쓸 때가 참 많아. 그렇죠? 요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뭐라고 묻죠? Where do you live? 라고 묻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뭐로 바꿔서 그런가? Where로 바꿔서 그런가? Whom in the city where I live? 이게 뭔 뜻이다? Whom이는 뭐다? I가 live하는 city다. 그래서 이 where를 보고 이게 뭐라 그런다? 관계부사라는 거예요. 관계부사? 관계대명사가 뭐였어? 왜 저기서 뜻이 아, 그렇죠. where는 뜻이 없죠. 뜻이 없고 대신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합니다? 어떤 시 시작합니다? 아니, 나는 산다죠. 그렇죠? 나는 산단데 내가 붙여서 내가 사는 이랬어. 됐습니까? 이 where를 보고 뭐란다? 관계부사라는 거. 왜 관계부사라고 할까? 야, 얘가 여기 들어갈 때, 그러니까 서행사가 누구 관계, 이 서행사를 다시 여기 집어넣을 수 있잖아. 얘가 반복돼서 사라지잖아, 여기 있었는데. 근데 얘가 들어갈 때, I live in the city야, I live in the city야, I live in the city. 얘가 뭐랑 똑같아? 얘는 뭐하고 똑같아? In which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런 걸 보고 관계부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계부사까지 배우고 나면 뭘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장난치느냐? 지금부터 틀린 학교 선생님들이 자주 내는 틀린 문장들이야. 첫 번째 틀린 문장 뭐? 이거. Whom in the city which I live? 틀린 줄 모르고 막 그런다. 왜? 이거를 틀린 줄 모르는 학생들은 얘를 더 시티를 여기 안 넣어 보기 때문에 틀리는 거야. 그리고 뭐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해석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틀려요. 해석에만 의존하는 애들 이렇게 하겠죠. 구미는 뭐다? 도시다. 그러고 나서 나는 여기 산다고 왔는데 이게 붙었어. 그렇죠? 그럼 얘 때문에 얘가 뭐 됐다? 내가 사는 됐잖아. 그럼 해석해보면 구미는 내가 사는 도시다. 틀린 데 하나도 없는 것 같잖아. 왜안 그래요? 구미는 도시다? 내가 산다는데 여기 내가 사는 됐잖아. 그럼 구미는 내가 사는 곳이다. 그렇죠? 이게 틀린 거야. 응? 그래서 I live the city야, I live in the city야, I live in the city야. 뭐 the city? In the city. 그래서 여기다가 in which I live 하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which I live in 하든지 아니면 the city가 여기 들어갈 때, 자, the city가 선행사 말로 하면 선행사가 여기에 들어갈 때 what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I live what이야, I live where야. 그래서 여기 위치가 아니고 얘를 뭐로 붙여야 되겠구나? where가 돼야 되겠구나. 얘를 where로 해서 얘를 이 틀린 문장을 그럼 이 틀린 문장을 맞게 해주는 방법이 총몇 가지야? 그렇죠? 첫 번째 니들이 배운 걸로 두 가지죠. 첫 번째 뭐? in을 쓰든지 사실은 세 가지죠. 여기다 in을 쓰든지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여기다가 in을 쓰든지 아니면 위치 말고 그렇죠? where를 써주는지 where 위치 대신에 여기다가 이렇게 where를 써주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좀더 가면 요거 된다 구매 수익이 아니 뭐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됐습니까? 좀 관계부사 설명할 기회가 온 김에 아니다 일단 요까지 I met you on the day. I remember the day. 프로토콜 1번. 나는
너를 그날 만났다. 나는 그날을 기억한다. 나는 너를 만난 그렇죠. 이번엔 일부러 내가 이 문장이 이 문장을 꾸미려고 한 거야. 교과서 계속해서 여기서 일로 꾸미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 있나 보다가 아니라 했어요. 얘가 일로 꾸밀 수도 있죠. 제가 나는 내가 너를 만났던 그날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요 문장에다가 요거 하겠단 말이죠. 그렇죠? 네가 들어갈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반복된 거 뭐? Today, today. 그러니까 얘를 바꿔줘야 되겠죠? 뭐로 바꿀까요? Which. 그러니까 이렇게 넣을게요. 그 다음에 얘를 여기 놔두면 안 되죠? 너 이리 와. 그렇죠? 그건 놔둬야지. 그쵸? 당연히 놔둬야지. 아니면 끌고 가도 돼. 끌고 갈까? 끌고 가도 됩니다. 둘 다 된다 했잖아. 둘 다 되는, 이제 지금 설명하는 거야. 니들 낚는 거 아니야. 데리고 가도 되고, 여기 놔둬도 되면 둘 다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들어갈 준비 됐으니까, 얘가 아까 반복됐던 더 데이 뒤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I remember, 나는 기억한다. 무엇을? The day를. The day는 the day는 누가 뭐 했던? Which I met you? 내가 너를 만났었던 그 날을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까 얘가 되는 버전은 내가 아까 얘기했던 같이 가는 거. 이것도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다시 어쨌든 I remember I met you on the day 할 때 on the da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네. 그쵸? when에 대한 대답이죠. 눈치 빠르죠. 그럼 on which를 이번에 뭐로 바꿔 쓸 수 있을까? 그렇죠. 얘를 뭐로 바꿔 써야 된다? when으로 바꿔서 I remember the day when I met you. 그럼 이 when 이제 여러분들 이제 when의 뜻이 세 가지죠. 첫 번째 물을 뜻은 언제 when. 두 번째 누가 뭐뭐 할 때라는 뜻의 접속사의 when. 지금부터 무슨 말 쓸게요? 데이는 데이는 누가 뭐 했던 내가 너를 만났던데 얘 때문에 내가 너를 만났던 그날 관계사고 이 세 가지 외에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에 대한 대답이면 내가 부사라고 했더라.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은 부사라고 했죠. 그럼 관계부사 똑같이 When, where, how, why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배우면 될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네, how did you do? Do you know the way? 너는 그 방법을 알고 있니? 뭐 이런 식으로 누가 뭐뭐 했었던 방법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설명했던 거 나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안 되지만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고 이때 뒤에는 지금 이거 좀 잘못된 설명이야. 분사구 또는 전치사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 분사구만 남는 것처럼 설명했어. 분사구나 전치사구와 같은 무슨 구가 남는다. 무슨 분사구라고 하면 안 돼. 정확하게는 무슨 구 형용사구가 남습니다. 분사구 전치사구와 같은 형용사구가 어떤 시인데 자 구하고 절은 내가 맨날 같이 설명합니다. 구하고 절의 공통점 뭐다? 덩어리다. 그렇죠? 근데 절은 뭐가 있는 덩어리다? 주어 동사 있는 덩어리인데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구는 주어 동사는 없는데 어떤 덩어리 되는 걸 얘기했습니다. 형용사 절이 아니고 형용사 구가 납니다. 그래서 look at the boy who is singing in the rain. 미친놈이죠? 뭐해라? 절마 봐라. 절마는 절만데 뭐하고 있는 중인? 빗속에서 노래하고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문장 뽀개면 look at the boy and he is singing in the rain. 그렇죠? 절마 봐. 그리고 글마는 눈빛 속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이야 를 합치니까 어떤 소년 봐라. 그래서 얘를 보고 동명사라 그런다, 현재분사라 그런다. 그래서 분사구, 여기서 분사구라고 설명했는데 분사구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분사구만 되는 건 아닌지 내가 간단하게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도 분사구가 되는데 자 이번에는 여기에 얘를 보고는 무슨 분사라 그러죠? 얘를 보고 현재분사라 그래요? 과거분사라 그래요? 하는 중이는 분사니까 현재 분사라고 얘기했죠. 내가 이 말을 참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뭐 학교 선생님도 쓰니까 얘기는 할게요.
다음 I bought a ring which is made of gold. 내가 뭐 했대요? 반지를 샀죠? 반지는 반지인데 어떤 반지래요? 그렇죠. 여기 틀렸죠 이거. 그렇죠. 뭐 했던 금으로 만들어진 반지를 샀대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거 두 문장으로 나누면 내가 뭐 했다? I bought a ring and it was made of gold. 아, 이게 되겠다. 뭐 하나 뜻 상관없습니다. 이거 뭐 수동태라면서 배운 적 있죠, 이거. 그쵸? 그런데 얘를 보고는 무슨 문사라 그럽니까? 얘가 하는 거예요? 입장 바뀐 어떤 시예요? 반지가 메이크를 해요? 링이 메이크를 해요? 링이 메이크를 당해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보고는 무슨 문사? 아, 뭔가 피트 문사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거를 당할 때는, 링이 당할 때는 당연히 무슨 문자 써야 되고 과거 문자 써야 되고, 이 보이가 노래를 부릅니까? 이 보이가 노래를 불러줍니까? 부르죠. 그러니까 얘가 이 행동을 할 때는 무슨 문사? 현재 문사 ing형. 얘가 이걸 당할 때는 무슨 형? pp형을 써야 된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전치사 구도 된다고 했습니다. 전치사 구도 되는 거 보여줄게요. 그래서 뻔합니다. 옛날에 했던 거야. The boy는 the boy인데 어떤 who is in the room is my brother. boy 남자인 남자인데 어떤 남자인? 방 안에 있는 남자인 누구다? my brother다. 그쵸? 그럼 얘 날려버리면 얘를 보고는 무슨 구라 그래? 전치사구라고 하겠죠. The boy in the room is my brother. 그니까 꼭 분사만 남는다고 한 것 같은데 분사 말고 어쨌든 어떤 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 다 남을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죽는다. 네, 생각할 수 있는 거 찾아라. 허즈번드가 뭔지는 알죠? 허즈번드 반대말 뭐예요? 허즈번드 반대말 뭐예요? 와이프. 리시브가 뭐예요? 맞다. 조깅이에요. 근데 뭐가? 이거? 조깅. Miss Flower is the woman I'm looking for. Anna bought a dress made in Italy. Bob painted a mother looking at her child.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집이다? 아버지께서 집을 지어준 집이다. 이것은 군과 동네 산 가족입니다. 경매가 뭐겠어요 영어로? 옥션. 이거는 오 되잖아. 옥션. 그 다음에 이것은 내가 어제 본 영화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표현할 때 시제 되게 조율해야 되죠 이거? 이것은 내가 어제 본 영화다 할 때 동사가 두 개 나오죠. 그렇죠? 공유하십니까? 이것은 영화야 할 때 동사랑 그 다음에 내가 어제 봤다 할 때 동사 두 번 나오잖아요. 나는 무대에 춤추고 있는 소녀를 좋아한다. 얘도 뭐한다? 난 좋아한다고 그 다음에 춤춘다 동사가 있는데 시제를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딱 맞게 수업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관계 부사. 예방 접종을 했습니다. 관계 부사에 대해서. 아, 이건 주사 맞은 거를 뱉을 수도 있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이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